예전 기아 자동차 시절 만들어진 역사적인 차들이 무관심 속에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동차 역사가 버려졌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아 자동차의 첫 스포티지 모델 중 공장에서 두 번째로 만든 차입니다. 이 차량은 지난 1993년 다카르 랠리에서 처음 완주에 성공한 스포티지 모델입니다. 같은 회사가 제조한 첫 번째 컨버터블 차도 보입니다. 지난 1993년 대전 엑스포 당시 자동차 전시관 1층에서 관람객들에게 위용을 자랑하던 차량들입니다. 7대 각각 역사적인 의미가 있지만 지금은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구석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10년 전 자동차관이 문을 닫으면서 창고에 처박혀 있다가 지난 4월 말 공원 재창조 사업으로 창고가 헐리자 밖에 꺼내놓은 겁니다. 수개월 동안 비바람에 노출되고 오가던 사람들의 치이면서 차 손잡이와 사이드미러는 떨어져 나갔고 차체 곳곳이 녹슬고 파손됐습니다. 관리 주체인 대전 마케팅 공사는 수리할 예산이 없을 뿐 방치가 아니라 전시해 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청소만 깨끗이 해가지고 그 전시를 해놓은 상태. 이 같은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자 관련 글에는 관리 소홀과 제조회사의 무관심을 탓하는 댓글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최근 방치됐던 차 한 대를 신차 발표회에 전시하겠다며 대여 형식으로 빌려갔습니다. 뒤늦게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기증했던 차들을 회수할 방침이라며 대전 마케팅 공사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